아, 고기 엄청 많죠? 아슬아슬해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상북도 영주에 가볼 만한 곳 네 곳 정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희방사와 부석사와 희방폭포와 희방계곡, 무슨 마을을 쭉 둘러보는 코스를 잡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무슨 마을부터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보면은 무슨 식당이라고 이쪽에 유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아, 옛날 집인데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네요. 집이 아주 잘 꾸며져 있어요. 옛날 집치고는 굉장히 넓고요. 네, 전통적인 시골 담장입니다. 여기 호박이 있고 장독이 있고 이렇게 돌담이 있고 여기 한옥 민박입니다. 하루에 한 7만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방은 한 3개 정도 있네요. 반죽제곡택은 미음자 형태로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창고로 쓰시는 것 같고 간단한 떨이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사랑채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만죽재고요. 밖에서 안쪽을 들으니까 여기 굉장히 뭐가 있어요. 가정에서 쓰는 다양한 율무라든지 이런 거 다 있네요. 예. 아, 그러시구나. 여기가요? 아, 여기, 방이 여러 개예요. 여기 보니까. 옛날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잘 살았던 집인 것, 대글 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마루도 그렇고. 저, 어르신, 죄송하지만 집이 지은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아, 이 만죽대의 집은 지은 지가 350년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뭐 색깔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안에서 쳐다보니까 그대로예요. 마루 쳐다보세요. 와, 돌담하고. 야. 아, 맨 하부인데요. 여기 아마 자루 수집해 놓은 곳인 것 같아요. 무슨 마을이야? 기와로 쭉 되어 있고요. 여기 들어가는 문이 여기 있습니다. 영주시로 되어 있고, 아, 무슨 자료 전시관이네요. 사람은 보이질 않습니다. 아, 전시관입니다, 여기. 외나무 다리 있죠? 혼자서만 그럴 수가 있어요. 서로 왕복하려고 하면 중간에 한 세 분 정도 비껴주는 데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강이 전부 다 모래입니다, 모래. 자, 무슨 마을에 둘레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외나무 다리로 가는 길입니다. 무슨 마을. 아, 전부 다 모래인데 부드러운 모래는 아니에요. 잔 자갈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발을 올렸습니다. 자, 뛰어서 갈게요. 뭐 이 정도는 아슬아슬합니다. 이 바람 심하면은 그냥 물에 나자빠지겠어요. 아, 건너왔어.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드는 곳입니다. SBS 영주 촬영지. 설특집을 한 것도 있고 영주 가볼 만한 곳 두 번째 희방사를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쭉 희방사를 보시죠. 오늘은 2,000원입니다. 주차는 무료고 지금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희방사 여기 매표하고 2,000원 내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 경사가 굉장히 심하네. 아, 희방폭포에 지금 도착을 했고요. 해발 700m 높이인데 폭포 높이는 한 28m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 구름다리 바로 지나면은, 아, 저기에 보이네요. 저것이 바로 희방폭포입니다. 셀프 체험존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희방폭포. 아,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아래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요. 여기도 거의 냉천이네요. 아, 멋지네요. 드디어 희방사야 희방폭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시원합니다. 희방사에 오게 되면은 왼편에 들어오는, 들어오자 오른편이죠. 희방 쉼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종무소 같고요. 그리고 대웅전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웅전에는 보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로 앞쪽에는 계곡이 있으면서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범종이 있고 삼성각이 보입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한꺼번에 보입니다. 여기는 희방사라고 적어놨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웅보전 오르기 전에 영주 희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에 속한 사찰로서 소백산 연화봉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선덕왕 643년 두운대사가 처음 세웠다고 한다. 희방사의 동종 경상북도 유행문화재 제226호입니다. 지장전 앞에 7층 석탑이 있고요. 석등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오래되어 보이지는 않는데 독특한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지장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축대는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네요. 아,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범종루입니다. 종이 있습니다. 아, 북은 따로 있질 않네요. 아, 소백산 희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바로 희방폭포입니다. 거의 28m 높이에서 떨어져서 이 물이 계곡을 타고 쭉 내려가는데 너무나 숲이 우거져서 계곡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희방 계곡 올라가는 데에 희방 파크 식당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 굉장히 좋아요. 아, 저 완전히 계곡이에요. 저 아래 계곡이에요. 보시면은. 다음으로 경북 영주 가볼 만한 곳으로 부석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석사에는 다양한 보물과 국보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 무량수정과 조사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부석사에 있습니다. 딱 무량수정으로 들었으면 종무소가 바로 있고요. 왼쪽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탑이 왼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물들이 있고 무량수정이 앞에 보입니다. 네, 사찰 내에 오른쪽에도 건물이 있고 왼쪽에도 건물이 있고요. 이 범종루를 갔다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고요. 아, 범종루를 지나니까 이렇게 또 누각이 있습니다. 범종루입니다. 멋지네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석등이 보이고 보석사의 상징이죠. 보물인 무량수전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엄청나네요. 저쪽에도 오른쪽에도 탑이 있습니다. 탑이 있고요. 와, 이 뒤쪽에 나무는 있고요. 버스 댕텐데 좀 신기하네요. 특이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3층 석탑이고요. 선비아라는 게 골담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짓고 다니던 건데 1300년 이상을 갖다가 이 조사당 처마 밑에서 대단합니다. 신비감이 있습니다. 이 조사당의 처마 밑에서 1300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선비화입니다. 선비화. 여기에 의미 있게 여기에 조사당 바로 앞에 축담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선비화를. 이것이 의상대사의 지팡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상에다가 어둡습니다. 양쪽에는 뒤에 받침이 있는데 병풍 같은 가운데는 없고요. 오늘은 경상북도 영주에 가볼 만한 곳으로 희방사와 부석사와 희방계곡, 희방폭포와 무선마을과 무선마을의 한옥 고주택과 외나무 다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쭉 가져봤습니다. 가는 곳마다 곳곳에 독특하고 특이하고 우리 후손들이 오래오래 간직하고 보존해야 할 유물과 국보가 가득하였습니다. 신비스러움으로 가득 찬 경북 영주를 탐방하여 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